우리 김준영 원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 예, 좋습니다. 네네. 김남국 의원께서 네. 우리 정치인들은 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네네. 예,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들이 초대드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제,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문제를 네네.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먼저 전반적으로요. 지금 현안이죠. 5박 7일 동안 지금 아직 미국에 있죠. 예. 거의 다 끝난 예, 저 뭐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리셉션에서 이제 한미가 만난다 이정. 한미 정상회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48초 동안에 서서 그러니까 아니. 파티에 옆에서 그냥 만나서 인사한 정도입니다. 아, 지금 아 보도가 나왔군요. 나왔습니다. 아. 48초 동안 서서 왜 있지 않습니까? 미국 스탠드 파티 하는 것처럼 옆에 서서 그냥 예, 잠시 얘기한 걸 지금 언론 처음에는 이걸 약식 무슨 얘기하더라면 예, 예, 이제 예. 조금 미안한지 예. 뭐라 그랬더라고요. 그냥 조우했다 그러는 거야. 조우 만남. 그냥. 네 만남. 아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뭐. 근데 참. 처음부터 그건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이거를 사실 통과되는 것들을 대처를 못하고 이미 의회가 통과시킨 거를. 아니 30분이 아니라 2시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국민들에게 가서 바꿀 수 있거나 우리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말씀하세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 이 모든 뭐 조문부터 한일 문제부터 그걸 다 중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외교 참사는 IRA를 못 막은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미 계류 중인 법안이었고요. 청문회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재정 의원이 이제 김태년 의원한테 전화했고 김태년 의원이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웬디 셔먼을 만났는데 IRA 이슈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정 의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며칠 네. 전에 제가 혹시 연기 아니냐 곤란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저렇게 연기를 하면 벌써 할리우드 갔을 것이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부하직을 물어서 설명을 듣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도 모니터링 안 했지만 국무부하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각급의 지위별로 계속 됐거든요. 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이슈조차 파악하지 그것도 국무부 부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건 정말 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네.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가서 이거를 바꿀 것처럼 그것도 30분 약식회담인 그것도 48초 만에 근데 가기 전에 그렇게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번에 가면 얻을 게 없다. 한일 정상회담 한 번으로 그게 풀릴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보니까 기시다 총리 그냥 거의 굴욕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렇지 말이에요. 예. 아쉽습니다. 걱정이 제가 이 정부가 등장할 때 가장 뭐 전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외교 부분인데 네. 너무 빨리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건 진짜 이건 뭐 다른 현안도 중요하지만 국가에 대한 문제고 공동체의 존립과 존재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땅을 치고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한국이 그냥 도약 직전에 있었고 물론 맞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올려놓고 제가 그 G7 참여하고 왔을 때 우리가 바로 G7 바깥에 있는 가장 맞아요. 있고 실제로 이거는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한 2, 3년 안, 5년 안에, 한 번 임기 안에 한 5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왜냐하면 5, 6, 7은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 진짜 치고 갈 수 있는데 이제는 뭐,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아니, 시작부터 제가 얘기부터 했어요. 아, 시작부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이게 전제가 잘못된 건데 이것도 전제가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프레임이 뭐냐면 ABM이잖아요. Anything but Moon. 그러니까 결국 국내 정치도 그렇지만 국제 정치가 다 망가뜨렸다.
처음에 사실 한미동맹 복구라는 말을 썼어요. 재건이란 말을. 우리 그 정책협의단이 그러니까 네. 당선된 다음에 한미정책협의단이 갔으면 일종의 특사입니다. 가서 미국한테 오히려 불만 섞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한미동맹이 망가졌다면 우리 책임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지. 그걸 왜 재건이냐. 언제 망가졌다고 재건이냐.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가 재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된 겁니다. 미국 상이 항의했겠네요. 항의했겠네요. 작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마지막 한미정상 워싱턴에 가서 했을 때 네. 5월 20일 날 그거를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공동성명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올 때 대통령 만나고 문 대통령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재건이라고 얘기하니까 망가진 예. 적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윤석열 예. 정부는 강화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워딩이 바뀌었군요. 똑같습니다. 한일 관계도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이게 외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잘못이잖아요. 그래 한국이 양보해야 된다는 뜻을 일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니네들이 갖고 와.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와. 그것도 지금 현금화 문제도 우리가 앞서서 지금 얘기하고. 뭔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수단이지. 수단을 통해서 국익을 챙겨야 되는 건데 한일 관계 개선이 목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가 뭐 외교관계가 뭐 풀릴 기미가 안 보이네 이거 진짜. 제가 저는 그러면서도 예. 드는 생각은 예. 제가 이 정부를 걱정하는 필요는 없는데 정치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그대로 이명박 정부 때 그대로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 친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뜬금없이 독도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나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의 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당시에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하다가 그리고 나 사임했잖아요. 못했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정권적으로도 자기들이 한번 실패한 거를 다시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건 좋단 말이에요. 자기 실패한 건 좋은데 국가적으로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굴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본의 정부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있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도 한일 한담을 하겠다 환영했단 말이고 우리가 발표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먼저 했죠. 근데 일본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기시다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29% 정도 떨어져 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시다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혐한이라든지 이런 거라서 한국에게 사실상 본때를 보여줘야 됐다는 여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환영했다고 하니까 기시다가 순간 긴장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한 거고 지금도 한국은 제가 새벽에는 약식회담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회동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간담회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테이블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쿠키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짜 치욕적이네. 네. 진짜. 네? 지금 사진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신문에 나 있는 사진들이 지난 그 스페인에서 한미일이 만났던 그 사진만 이렇게 오히려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원장님 결국 이제 윤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자기네들이 지금 정상화하겠다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네.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게 네. 그것도 제대로 안 되겠네요. 왜냐 지금 그건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예. 이렇게 급하게 계속 가는 거는 계속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일본은 가져오라는 거고 일본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1965년 그대로 하나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수정하지 말고 받아라는 것이고 한일 국교 정상화했던 예. 거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그대로 받아라. 강제징용 돌려라.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인데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그건 일본한테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랜드 바겐을 얘기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가장 핵심은 일본의 과거사 인정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일본이 안 바뀌는 이상은 일본이 본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랜드 바겐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만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그 그것을 밀고 나가면 받으면은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이 안 되겠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그래도 계속 뭐 개선하겠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일 관계 개선이 목적이 되냐고요. 국익이 목적이 되고 한일 관계는 네. 국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얘기해야 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방향은 개선이 되는 게 맞지만 굴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한미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미 관계도 불안하네.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예, 이제 한미 관계는 개인 인간적으로나 지금의 이념적으로나 같은 민주당 사실 문재인 정부와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좋았는데 그렇죠. 대신에 미국의 이익을 생각하면 껄끄러운 거죠. 미국적 입장에서 보면 호구를 만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언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작년부터 이 계류정이었으니까 우리 투자할 때 이걸 다 보장을 받아놨어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딱 걸었어야죠. 걸었어야죠. 그런데 왜? 아니 스스로도 미국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고 우리 대통령은 경제동맹이라 그랬잖아요. 경제동맹에서 뒤통수 친 거예요. 그러면. 경제동맹이 이렇게 정말 저는 경제동맹이란 말 자체를 안 믿지만 100번 양보해서 경제동맹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동맹이라는 그 밑에서 자기 이익을 챙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이 고무가 됐느냐 하면 네. 계속 떨어지던 지지율을 역전시킨 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고 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좌절했던 중간선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회담을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만나줄 리도 없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피해 다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기 전에 이거를 저는 뻔한 결과인데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조금만 냉철하면 바꿀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또는 얘기할 때는 가서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48조 동안 호통이라도 치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다음에 지금 계속 몰려올 거거든요. 지금 벌써 반도체 중국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다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바이오도 지금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BBC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칩, 반도체 칩이죠. 여기를 미국이 이거 우리의 도움 없이는 미국이 부흥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줄 때 너무 쉽게 줘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외교원장으로 있으면서 썼던 책에 네. 어떤 몇몇 케이스나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말을 제가 책에 서문에 썼다가 제가 엄청난 고초를 다 받았거든요. 종편이나 아니면 주옥순 씨가 매주 화요일 날 엄마 부대가 외교 국립외교원 정문에 와서 민족의 반역자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퇴임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대한 신화, 가스라이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미국도 우리가 철저하게 협상해야 할 대상이지. 그러나 미국을 용미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진보가 예.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미동맹을 흔든 적이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갖다주는 자동문이 되는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경제를 건드리는 WTO를 지금 마비시키고 사실상의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미국의 민족주의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게 우리가 끌려가면 그럼 우리 국익은 어떻게 되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네 그럼 그렇습니다 한중관계도 좀 얘기해 주시죠 아 한중관계는요 네. 지금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ABM인데요. 네. 윤 정부가 문 정부를 네 가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반북, 반미, 친중, 친북. 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자기들의 그 어떻게 됩니까? 친미, 그렇지. 친일, 반북, 반중이 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제가 그냥 학자로 정치학자로 보면
진보 쪽의 아킬레스건이고 프레임은 북한 문제였습니다. 중국 문제고. 근데 이 정부는 친일 친미란 말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나타날 텐데요. 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중국과는 실용적으로 간다. 그럼 합쳐놓으면요. 네.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진영을 다 선택했단 말이에요. 유엔 연설에서도 이 자유라는 것을 내세운 것은 그 워딩이 미국의 워딩과 굉장히 비슷한 말. 아, 그런 거예요. 아. 자유는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유엔의 핵심 원칙이 아닙니다. 왜냐? 유엔의 핵심은 평화죠. 그다음에 그렇죠. 인권이고. 그렇죠. 자유는 뭐냐면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에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는 유엔의 핵심 원칙입니다. 근데 이 체제적 자유를 얘기를 하면요. 예. 그러면 권위주의나는 아무도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냥한 것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거든요. 유엔에서 그건 진영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게 늘 미국에서 얘기하는 가치 외교, 진영 외교입니다. 그걸 대리해줬구만. 그렇죠. 그걸 대리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나토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치 외교, 미국의 가치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진영 외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올라탄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한테는 실용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저게 다 알고 있죠. 근데 중국이 왜 참느냐? 왜 참느냐? 중국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서 거의 포위당해다니 실패하고 예를 들어서 뭐 호주나 일본은 이미 포기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가능한 한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게 노력했죠. 사람들이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경사된 적이거나 균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했던 워딩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근간이지만 한중 관계를 해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균형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간은 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그 중추국가의 영어 표현이 피봇입니다. 피봇이 농구할 때 한 발을 축을 두고 계속 돌리는 피봇 플레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피봇 플레이를 하려면 한쪽이 고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고정하고 유연하게 이렇게 피봇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말은 중추국가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진영 외교에 이미 몸을 담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은 아직까지는 한국이 이용 가치가 있고 한국이 자기들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도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아까 BBC에서 중국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우리 못 때린다. 맞는 말이 어디까지만 한국이 중국에도 여지가 있을 때까지는 참죠. 넘어가 버리면 누가 약한 고리냐면 한국이 약한 고리. 왜냐? 우리가 중국에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죠. 네. 그럼 반도체 못 때린다 그러는데요. 중국은 반도체 안 때립니다. 다른 거 때리죠. 국가가 모든 걸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중국에 약한 고리가 있는 것을 다른 걸 건드릴 거예요. 배터리 벌써 중국도 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배터리의 99%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토리부터 해서 모든 물질을 중국한테 거의 이거 나중에 요소수는 중국이 우리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불똥이 뛴 거 아닙니다. 네네. 그런 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품목이 1,050개가 넘고요. 75%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550개가 넘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미국 돌격대를 하면서 자유니 가치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니 경제수석인 최상목도 저는 그 나토에 가가지고 중국의 호황에 기대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 현대는 나름대로 공급망을 넓히고 워낙 경쟁력이 있으니까 미국 가서도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기대고 있는 저는 중국에 이렇게 많이 기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시간을 두고 우리 이익을 챙기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떼어내면 찢어지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중도 미국도 못 떼어내고 있어요. 밑에는 아주 첨단 기술만 해서 겨우 지금 떼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북하면 그냥
전부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생각이 있는 거죠. 진짜. 아... 마지막으로 대북 관계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어떻게 돼? 비핵화 문제 이것도 참 참담한 것 같은데. 왜 유엔 연설이 11분이었을까요? 15분을 줬는데. 그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주어지고 전 세계에다가 할 말을 왜 줄였냐 하는데 제 추측에는 북한을 뺀 겁니다. 아 있었는데 빼 드러낸 거예요? 왜 그런 추측이 저는 가능하냐 하면 가기 전에 담대한 계획 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담대한 계획을 유엔에서 얘기하겠다고 했거든. 아. 그 부분을 딱 드러내면 한 4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아무리 윤 정부라고 하더라도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현장에서 왜 그럼 왜 줄였느냐? 왜 줄였느냐? 뭐 북한이 담대한 제안을 거절했어요. 뭐 이런 말들이 제가 보기엔 그것도 ABM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그 유엔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 무조건 무조건 문재인은 아니야. 반대. 미치겠다 정말. 나토에 간 것도 문제지만 나토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여기 가가지고 북한을 얘기하지 않고 진영의 자유를 얘기한 거는 이거는 듣는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비핵화 얘기하고 뭐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결국 이 북중러를 다 싸잡아서 반대 진영으로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좋은 얘기네. 그럼요. 이거는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 한반도의 긴장 구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고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구도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저 뭐야 뉴욕타임스하고 회견했을 때 윤석열이 미국 핵우산 포함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한 교우하고만 너무 친했다. 한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의 중추국가가 됩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평화도 챙기지 못하면서 지금 온 잔뜩 늘어놓은 게 대부분 다른 나라 돕겠다 하겠다는 건데 이 평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까 제가 중추국가 얘기했는데 결국 이 중추의 출발은 이 한발은 한반도 평화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서 평화에서 전당에 가가지고 평화를 얘기하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태우 회장이나 뭐 거의 브레인들이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몇몇 분을 뭐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쪽의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 네. 저는 근본주의 같습니다. 근본주의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북한 같은 사람과 공유하느냐. 여기 소개는 뭐냐면 흑백 논리로 보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적인데 어떻게 동거하느냐는 얘기는 겁니다. 국제정치에 지금 적, 알을 구분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본주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 어떤 사람도 맞지. 우리가 미국하고 해야지. 어떻게 중국. 그건 뭐냐면 딱 세 개를 두 개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프레임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유도 저쪽은 멸콩이고 여기 자기는 자유진영이고 그야말로 1960, 70년대에 냉전기가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전쟁이 만약에 굉장히 위험한 가정입니다만 전쟁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국방차관이 저는 기가 막힙니다. 국방차관 저도 잘 아는 저분이 합리적이라는 거 저는 꽤 봤는데 미국의 그 핵폭격기를 보고 그 사진 못 보셨죠? 네, 못 봤어요. 그 핵폭격기를 보고 여기서 핵 달아서 그냥 쏘면 되겠네. 그럼 소비 그 핵 전력폭격기는 한반도에 날라오지 북한에만 싹 골라서 나가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방차관이 가가지고 그 전시에 나온 핵폭격기를 보고 이걸 쏘면 되겠네라고요. 아 그 저 어디 연구소에 있던 그 국방차관. 예 신범철 아. 국방차관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인식입니다. 민간인이 국방차관 됐더라고요. 예. 제가 안 쳐놓은 것도 참. 아휴 참. 제가 또 원장님 모셨어요. 또 흥분하네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죠.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아주 바쁘실 텐데. 예. 네. 점점 제가 이제 이 두 말을 많이 합니다. 네.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아니요. 편을 정한다고 절대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아닙니다. 외교는 국익이어야지. 가치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강국입니다. 제가 칼럼을 쓴 적입니다. 역설적으로 무슨 가치 강국이냐? 첫 번째는
가치 사슬에서 강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걸 이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제3세계의 모델이 되고 제3세계와 이 강국들 사이에서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그 가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연대를 해야지 진영을 나누는 것은 강대국에 우리가 편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 강국이 돼야지 미국식 가치 외교를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없는 조문 외교는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니 저는 얘기하기 싫으세요, 그건 아예. 아니 조문 외교는 아니 그렇게 힘들게 가고 갔으면서 왜 다 하지 않느냐가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 중에 왜 선택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다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유를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그런 소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설명을 못 해주는 못 거죠. 그리고 2시간 일찍 출발해가지고 다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했느냐는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네. 안 가고요. 그래서 천공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을 제보하더라도 네. 저는 오히려 아니 사실 제국주의 국가에 가서 그 과거에 제국주의를 했던 국가의 여왕을 만난다는 조문한다는 자체가 진보 쪽에서 들고 나오는데 그래도 국제 무대에 가서 한국의 지금의 위상을 생각하면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다 해야죠. 어떤 건 하고 어떤 걸 왜 안 하는 그게 꼭 그대로 미국으로 이어져서 사실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네, 30분과 48초. 또 30분도 굴욕적으로 하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좀 우리 저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 구독자분들과 유용한 생활정식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국민들이 알고 말이죠. 또 이 전문성을 갖고 맞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근데 그리고 너무 말씀 고맙고요. 네. 아, 좀 저도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어떻게 하려는지 참 무서운 말이라서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정말 그런 느낌까지도 들을 정도예요. 지금 돌아간 얘기를 원장님한테 들으니까 진짜 저는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는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냐고요. 전혀 안 알아요. 관리를 해야 미중 사이에 이것이 미국과 중국은 자기들이 붙으면 야단이 나니까 자기의 갈등과 싸움을 다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말이 좋아서 프렌드 쇼어링이지 미국이 중국하고 할 때 일본하고 호주하고 한국을 자꾸 인도를 자꾸 끌어들여서 지금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돌격대 돌격하고 앞으로 하는데 미국은 뒤에서 안 따라와요. 우리만 돌격 앞으로 하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감당도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 감당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리스크를. 도대체. 그러니까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무슨 성과냐 얘기할 때 내부에서 또 뭘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 친여 전문가들 지금 땀날 겁니다. 뭘 내세울 거예요. 언론하고 또 다르잖아요. 계속 변화하던 친노 쪽에 있는 외교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김남국 의원도 초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3부 순서에 김준영 원장님 말씀 들었는데 저는 감히 방송에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앞섭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존립과 존재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하여튼 뭐 오늘 김준영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주 좀 나오셨으면 이런 말씀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 부탁드리고요. 오늘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